오늘 알아볼 것은 가짜 납치극 사건입니다. 나 잡혀있다고 그냥 살려달라고 아주 당근, 홍당무, 순무 뭐 손에 지피는 거 다 흔들길래 기껏 출동했더니 방구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애들 리암니슨 형한테 진짜 뚝배기 한번 터져봐야 되는데. 자, 방구석에서 손가락으로만 납치당했다고 주작했던 여러 사건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고득이 분들이라면 가짜 납치극이라 했을 때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을 거예요. 당근들이 편에서 소개해드린 마리다 조이스 사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영국의 뷰티 유튜버 마리다 조이스가 납치된 것 같다는 음모론이 나돌며 사람들이 이를 부풀렸고, 마리다 조이스 또한 은근슬쩍 이 음모론을 이용하여 채널의 덩치를 키웠으나 이후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마리나가 직접 나 납치당했소 한 건 아니고 적극적인 해명 없이 이 음모론을 이용해 먹은 사건이었는데, 이를 아득하게 뛰어 넘어 그냥 침대에서 퍼질러 누운 상태면서 나 납치 당했다고 아주 그냥 죽게 생겼다고 방방 뛰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사건은 대구 달서구 납치 주작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드릴게요. 21년 6월 6일 늦은 밤 트윗이 하나 작성됩니다. 나는 대구 달서구에 살며 5월 28일 집 근처에서 다수의 성인 무리에게 폭행당한 후 납치 감금을 당했다. 지갑과 휴대전화는 모두 뺏겼지만 다행히 내 아이패드를 확보한 덕에 이렇게 글을 적는다. 이들은 나를 이용해 불법 사이트에 올릴 영상을 제작할 계획인 것 같다. 내 사랑하는 스친들아, 큰 길로만 다니고 모두 행복해라. 그리고 막팔 못해줘서 미안하다. 자, 이상한 점은 잠깐 제껴두고 어쨌든 글만 보면 분명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순식간에 트위터는 불타올랐고, 작성자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나 납치 감금 차라리 주작 등의 키워드가 실트에 오릅니다. 많은 이들의 걱정이 이어졌고 행동력이 좋은 사람들은 신고까지 했죠. 또 해당 캡처본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트위터 능지 수준 크크 이딴 걸 믿냐? 와 같은 제목으로. 자, 이상한 점을 하나씩 봅시다.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존내기 침착해요. 진짜 봐봐,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추측인 부분은 따로 추측이라 친절히 써주고, 읽은 사람들 트리거가 눌릴만한 단어들은 친절하게 싹 빼서 순화시켜주고. 아, 그래도 정신없긴 했는지 여기에 오타를 내긴 했네요. 발티에도 좋을 것 같다인데 오타네. 아니 테이큰 2 찍으시네. 거의 뭐 리암 니슨 침착함이죠. 곧 죽게 생긴 분이 침착하게 오타까지 잡아주시는 모습. 아,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침착해도 되나요? 나 같으면 이름이랑 얼굴이랑 주인번호 다 까면서 살려달라고 눈물콧물 질질 잘 것 같은데. 이 상식 이상의 침착함을 떠나서 여러 주작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 핸드폰의 전원이 꺼졌다 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아직도 못 찾았다는 점, 지도 앱을 켜면 오류 404가 뜬다는데 이건 개인 네트워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패드 지도 앱 자체의 서버가 날아가야 뜨는 메시지라는 점, 배터리가 나갈 말랑말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경찰, 가족과의 소통이 아닌 트위터 친구들에게 뭐 행복해라, 나팔 못해서 미안하다, 말 씹어서 미안하다 등 이런 말을 남길 여유가 있다는 점 등등 모든 정황이 아다리가 들어맞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이걸 진짜 믿냐? 는 식으로 글을 적은 사람들에게 별의별 욕이 다 달렸습니다. 이런 어설픈 트윗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트에까지 오르고 여러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넣었기 때문에 경찰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해당 작성자의 신원을 조회하여 이름을 알아냈고 대구 달서구에 있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해당 트윗 작성자와 동명이인이었던 달서구에 사는 애꿎은 시민이 유탄을 두드려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잠시 후 해당 계정에 새로 올라온 트윗은 납치 감금된 사실 없습니다. 예, 바람대로 됐네요. 차라리 주작을 원하시더니 주작이었죠. 사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해지니 곧바로 자백하고 런을 때려버립니다. 이후 경찰도 신원을 특정하여 트윗 작성자의 신변을 확인했고, 그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이후 트위터 쪽에선 실트까지 올린 게 좀 창피했는지 다급하게 대구 달서구 공모전이라 뭐 대구 달서구 맛집 트윗 쭈르르 올리더라고. 처음부터 이 글이 당연히 주작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지? 이거 진짜 믿는 건가? 나 빼고 몰카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건 남초 여초를 가리지 않았죠. 오랜만에 부분적으로라도 남녀의 통합 한번 했네요. 반면 옹호 측은 그런 거 따지다가 정말 큰 범죄를 막지 못하면 어쩔 거냐, 공권력 낭비보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주작글이 너무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허술했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비치면 욕설 폭탄을 날리는 등 좀 그랬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로 좋지만 그와 동시에 최소한의 비판적 수용 자세 또한 견지해야겠죠. 아무튼 주작질했던 양반에게 꼭 사이다 처벌 기원! 이 트위터 주작 납치 사건 당시 몇 번 거론되었던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아이돌판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사건, 주작 한 방으로 잘 나가는 그룹 하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사건. 자, 두 번째 사건은 아육대 납치 주작 사건입니다. 국내 아이돌들이 한데 모여 운동회를 여는 그 방송,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일명 아육대, 일종의 축제로 기획된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팬들 간의 다툼과 루머입니다. 우리 가수와 느그 가수가 경쟁 중이다 보니 다들 예민해져 다툼이 발생하고요.
또 아육대에 입장할 수 있는 관객 수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해서 소수의 인원이 정보를 흘리고 거기에 다수의 추측이 붙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온갖 루머가 양산되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극한으로 치달았던 사건이 바로 아육대 납치 주작 사건입니다. 발단부터 알아볼까요? 2011년에 데뷔한 두 그룹 달샤벳과 B1A4 둘 다 2011년에 신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상승 곡선이 가파른 슈퍼루키들이었습니다. 해서 두 그룹은 연말 SBS 가요대전에서 합동 무대를 갖게 되는데 사건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번 편에서 언급했듯 무기념 팬들의 질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달샤벳과 B1A4의 합동 무대가 좀 끈적한 무대로 꾸며진 거야. 때문에 달샤벳의 팬덤 달링 그리고 B1A4의 팬덤 바나 이들 중 일부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얘네 트러블 메이커 봤으면 기절했겠네 그냥. 특히 그나마 가장 끈적했던 파트를 담당한 세리가 제대로 유탄을 얻어맞는데요. 합동 무대 이후로 온갖 루머가 양산되었습니다. 관객이 손잡아달라 하니까 미친 초년들이 연예인 처음 보냐? 라고 했다더라. 허름한 아파트를 보며 저딴 데에 사람이 어떻게 사냐? 우리가 왜 이런 데 와야 되냐? 라고 했다더라 등 근거 없는 루머들이 양산되었죠. 특히 B1A4는 초창기엔 초통령이라 불렸을 만큼 팬덤의 연령층이 상당히 어렸단 말이죠. 이 잼민이들은 해당 루머를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니 세리 본인이 직접 루머 확산을 멈춰달라 부탁할 정도였죠. 근데 아뿔싸 여기서 빌미를 하나 더 제공해버리고 맙니다. 바나팬 여러분 쓴소문 만들지 마세요 라는 글을 작성한 것이죠. 세리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악질 팬덤 입장에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빌미죠. 우리는 그런 루머 본 적 없는데 왜 우리 걸고 넘어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미숙한 대처에 여론은 더욱 불타올랐고 세리는 결국 다시 한번 사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마저 시발점에 불과했죠. 더욱더 끔찍한 루머들이 양산됩니다. 합동 무대로부터 약 열흘이 흐른 12년 1월 8일 이날은 아육대 녹화 날이었는데요. 뜬금없이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나 바나 새끼들 살펴보려고 트위터 가입함 킹 라는 말과 함께 혼자 지나가는 바나에게 몹쓸 짓을 하겠다는 트윗이었죠.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살펴보려고 트위터를 가입해? 트위터는 가입 안 해도 살펴볼 수 있죠. 나 아이템 영상 보려고 유튜브 가입함 크크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리고 굳이 예고를 하고 바로 아이고 벌써 퍼졌나보네 크크 라는 글을 적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달링을 욕먹이려는 가면돌이죠. 그것도 수준이 낮은. 하지만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이 글은 타 팬덤에 쭉 퍼져나갔고 앞서 말씀드린 아육대의 특성상 루머가 미친듯이 확산됩니다. 개 중에서도 특히 말 같지도 않은 루머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알아보자면 세리의 명령으로 달링들이 모든 팬들을 납치하고 있다. 사이렌이 들리면 즉시 도망가라. 그게 신호다. 아니 뭐 세리가 칼날 여왕이야? 품행제로 노래 들으면 아마 경기 일으키셨을 것 같고요. 달리기 커터칼을 던지더라. 네, 거의 뭐 나루토고요. 모르는 사람이 가수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 달샤벳이라 대답해라. 다른 가수 이름 나오면 납치된다. 네 아이돌 버전 빨간 마스크 잘 맞고요. 지금 실종된 사람만 해도 벌써 30명이라 듣기로 아육대 관저다러 간 달리기 10명 이하인데 이 사람들이 30명을 납치했으면 이건 뭐 거의 특수부대죠. 탈인강급 피지컬인데 이외에도 뭐 이특이 순찰 돌고 있다, 바나들 납치됐다는 소식 듣고 B1A4 멤버들은 오열함에 눈물의 허들을 넘고 있다 등등 진짜 개 말 같지도 않은 루머들이 양산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실상을 밝히기도 했죠. 유언비어다, 신고 접수된 사건 없다, 목격자도 없다, 언론에서도 확인했다 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단체로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거 보면 이게 또 은폐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출동합니다. TVN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다고 제보를 받기 시작했죠. 결과는 촬영 무산. 왜? 제보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압도적인 언플에 밀리며 결국 해당 루머는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달샤벳과 달링의 이미지는 저 끝에 끝까지 떨어지고 말죠. 달샤벳 관련 기사만 나오면 악플로 뒤덮이고 납치된 팬들이나 풀어달라는 진짜 개 헛소리에 추철이 2000개 가까이 박힐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달샤벳에겐 아육대 루머 꼬리표가 달리며 그 타격이 오래도록 지속됐고요. 달링 또한 팬덤 쪽에서 끝없는 야리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외국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팬덤 사이에서 벌어진 알력 다툼 중 가장 최악이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죠. 이후 세린님도 이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는 영상을 만드셨던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들 보시고 팔들이 지났는데 그때 루머 퍼나르던 애들 어떻게 잘들 살고 있는 거 몰라? 자 여기까지 가짜 납치극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납치라는 강력 범죄를 이용한 주작 사건들 정말 악질이죠.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어쩌면 양치기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이 사회에 만연하여 진짜 강력 범죄를 놓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비판적 수용 자세를 견지해야겠죠. 또 보죠.